네가 없으면 양말 하나 못 찾는 사람. 가끔 단추도 잘못 채워 넥타이도 절대.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보. 그런 당신이 내 당신이라서 너무나 행복해. 괜찮아, 교진 씨? 물 좀 줘. 얼음 줄게. 아, 해봐. 아, 어때? 괜찮아? 처음부터 이렇게 얼음을 좀 먹으기. 뭐라고? 처음부터 얼음. 뭐라는 거야? 제자리야. 비어있던 모든 공간들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네. 슬픈 과거는 지우자. 누구도 알아선 안 돼. 나 하나만 가나버려. 또다시 생명의 불길이 흘러넘쳐 다시 새로운 시작. 새벽부터 일찍 일어난 사람들 진지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해. 여기저기 기분 좋은 소음들이 들려오네. 북성로의 아침은 늘 변함없이 똑같지만 난 살아있는 것 같아. 2025년 3월 20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.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사소한 것부터 완벽해야 되니까 우선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. 이평호 사장님,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저 이제 여행에서 돌아왔어요. 왜 여행에서 이제 왔냐면요, 1년 동안. 요즘 유행이잖아요, 외국에서 살아보기. 저도 위나도 공방 다시 열었으니까 일감 좀 많이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알콩달콩 성실하고 예쁜 부부. 갑자기 깜깜 무소식이더니 갑자기 슝슝 해외여행 떠났대. 젊은 사람들은 겁도 안 나나봐. 젊을 때 즐기다가 늙어서 개고생. 옛날에 라떼 난 그랬네. 다시 시작하는 거야. 변함없이 똑같지만 늘 살아있는 것 같아. 흙에서 태어나 쇠와 망치로 빚어낸 차가운 심장. 영혼 불어넣으면 되찾을 수 있을까. 망가졌던 내 인생도 내 사랑도 모든 게 변한데도 당신만 있다면 나 삶을 다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.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해 줄래? 당연하지. 당신만 있어 완벽한데 모든 게 오늘 새지. 모든 게 새로워. 당신만 모든 다 새로운 시작.
시작하는 거야. 변함없이 똑같지만 아파도 빛이고 살아있는 것 같아. 다시 새로운 민아. 규준 씨 사랑해. 나도. 시작. 내가 원하던 행복 아무 문제도 없어. 나는 그녀는 조금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. 지금 내 곁에 있는 완벽한 그녀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 낯설다. 별일 아닐 거야. 조금 예민해진 것뿐이야. 별일 아니겠지. 걱정할 필요는 없어. 신경 쓸 일 아니야. 지금 행복하니까 완벽하고 평범하게 모든 게 제자리니까. 하지만 밀려드는 불안함 날 자꾸 흔드네. 어딘가 부서진 내 마음속 파편들이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어.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넘길 수는 없어. 별일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게 안 돼. 정말 괜찮은 걸까? 이상한 느낌. 낯설지 않은 낯선 이게 정해진 운명이라면 하늘이 정한 두 번째 이별. 이렇게 우린 안녕 안녕 이제는 정말 안녕.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이별 안에 처음엔 너무나 혼란스럽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모두 익숙해질 때쯤 갑자기 그대가 또 보고 싶어지면 어쩌나. 익숙해 그래 익숙해질 거야. 어제의 네가 주고 간 선물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고. 혼자인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면 너의 미소 너의 향기 얼굴 모두 떠올릴게. 우리 사랑했던 모든 추억이 남아있으니. 규준씨 우리가 만든 글은 완성됐어. 와 완전 이쁜데? 어? 아 근데 이 부분 크랙 생겼네. 어? 어디? 아니야 그래도 예뻐. 다시 만들까?
뛰어난 흠이 있어서 더 좋은데? 그래? 응, 꼭 나갔잖아. 그래, 꼭 덜렁이 너 같네. 뭐? 죽는다?